부처님께서 처음 눈빈이 고똥산에서도 태어나셔가지고 일곱 자족을 걸으시고 일곱 자족 밑에 전부 연꽃이 받치지시고 천상천하에 제일 내가 높더라, 한 손은 천상을 가르치고 한 손은 아래로 가르쳐서 제일 높더라, 이렇게 첫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법문을 하셨다 이 말이요. 그것을 이제 이름을 조금 달리 해서 우리 중생은 봄바람에 피고 가을바람에 지는 꽃에 취해서 사는데, 아까 원각산의 그 꽃은 봄바람에도 피지 아니하고 가을바람에도 지지 아니하는 그런 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 꽃으로, 그 꽃은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제일 높더라,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 속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 한 생각, 자기 주인공은 바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에 제일 높더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부모가 주신 이 법당을 자기 거로 걸어 달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정한 자기 주인공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독경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꽃이 되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하시고 설산에 또 달마대사는 9년을 면벽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대도를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불자로서 앉아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육도 만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육도 만행 모든 수행을 마치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6년 고행해서 대도를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그 84,000 법문이고 화엄경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그 해탈로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공부지요. 그래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중생이 근기 따라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세상살이에 안 되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로 다 성취를 잘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 무식음리로 지은 업장이 많아가지고 무엇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많이 해야 된다. 또 모든 해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또 무량한 법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량없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모든 간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량없는 보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자기를 알아차 자기를 깨달아서 깨달은 입장에서는 무엇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 어떻게 베푸느냐? 육도 만행을 해야 된다. 육도 만행. 지옥, 아귀, 축생, 천도, 인도, 아수라, 그 육도에 베풀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죄를 많이 지어가 갑으로
또 축생보도 받고 천상낙도 받고 또 뭐 더 해서는 아주 아까 말씀드린 업장이 많은 그런 못난 업도 받고 다 받지만은 아까 그런 대도견성을 해서 생사를 초월하면은 여행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육도에 여행을 가서 이렇게 그 중생을 제도하면서 그 세계를 다 베풀고 오는 거라요. 그러니 이 육도 만행을 하면 우리가 여행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 내면은 벌써 육도 만행의 여건을 신청해놓은 한 가지라. 그렇죠? 예. 그 이런 걸 몰랐잖아요. 봄바람에 지지 아니하고 피지 아니하고 가을바람에 지지 아니하는 이런 거룩한 세세생생의 중생이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지어가 이런 참복을 우리가 다 같이 지어서 그래 이제 다 같이 합장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추근하고 그래 이제 마치겠습니다.